안녕하세요, 신나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원종동에 원종역이 굉장히 가까이 위치한 매물을 좀 준비해봤고요. 여기는 2역 중반대부터 있으니까요, 신혼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요 해당 건물 한계동 지하 5층부터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총 55세대입니다 이 55세대가 평수는 다 비슷한데요, 구조가 다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입지적인 거로는 서해선 원종역이죠. 원종역이 도보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고 있는 매물이고요. 여기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재래시장이거나 아니면 식자재 마트, 그리고 좀 더 나가다 보면 홈플러스까지 있고요. 커피숍 아니면 맥도날드 이런 곳까지 다 밀집해 있으니까요, 아주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군이 좀 밀집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이내에 통학이 다 가능하니까요,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걱정 없는 통학길을 만들어주는 도심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그리고 2역 중반부터 있으니까요, 현관부터 차근차근 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관부터 보실게요. 자, 현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정면 보시면 키 큰 정 3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허리 선반도 있고 여기 무드등도 나와 있고요, 위에 조명도 잘 달려 있고, 그리고 일가수동 스위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뒤로 좀 가주시면 여기 중문 보이시죠? 네네. 네, 첨단 중문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거실로 나와 봤고요, 여기 거실 폭 사이즈가 한 3m 8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이중창호로 KCC 창호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맞은편 보면 이쪽이 아트월 자리가 될 텐데요, 굉장히 이제 소파 자리 쪽보다 훨씬 더 길고 넓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타일도 좀 널찍한 타일로 다 시공을 해서 좀 고급스러움을 줬고요.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LED 메인 조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무드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쪽에는 직부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가 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4인용 소파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소파들도 충분하게 가구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재는 강마루로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반대쪽 주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주방 공간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식탁, 4인용 식탁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네요. 네, 식탁 위에는 펜던트 조명까지 있고요, 여기 4인용이 아니고 6인용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싱크대 하부장, 상부장 이렇게 수납 공간은 넉넉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인덕션 대신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는데요, 뭐 인덕션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무선 교체는 가능합니다. 후도 달려 있고요, 이쪽에 사각 싱크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벽 쪽에는 타일 시공으로 다 마감해 가지고 색감이 뭐 김치국물 튀어도 티 안 날 색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가 지금 비어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저희가 좀 채워드릴 수 있나요, 피디님? 채워드려야겠죠? 네, 여기 네네. 채워드릴 수 있으니까 뭐 싸구려 냉장고 말고 비스포크나 뭐 오브제 뭐 이런 것들로 좀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주방을 다 봤으니까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으로 가기 전에 아까 저희가 들어왔던 이 복도 공간인데 이쪽에 뭐 그림을 설치하셔도 되고 약간 좀 간격이 조금 짧은 거 뭐 장식장 이렇게 배치해도 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주세요. 네,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네, 넓어요. 자, 이제 안방으로 왔는데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강마루 시공했고 실크 벽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침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지 말고 이 벽 쪽에 붙박이 두시고요, 이 침대는 이쪽으로 조금 빼시면 공간 활용이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이 샤워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여기 네, 물튀김 방지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랑 변기도 그리고 젠다의 선반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집이네요. 타일 줄눈 시공까지 다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맞은편은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마루 시공했고 실크벽지 LED 조명 다 나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없습니다. 안방에는 있던데. 네, 여기는 없어요. 네, 요 정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뷰가 막힘이 없네요. 네, 막힘이 없고 이쪽으로 오시면 들어와 주세요. 네. 들어오시면 굉장히 거의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왜 넓냐? 이 중간방, 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을 이어주는 베란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짐들도 워시타워 설치하시고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창호도 거의 반창이에요. 벽체 보시면. 그래서 체감이나 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실외기랑 보일러 다 들어가 있고요.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소음도 차단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세 번째 방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순환형 구조라고 해서 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 둘 다 베란다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차이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 차이는 없는데 이쪽은 이제 현관 앞에 끝방이니까 아이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이렇게 싱글 침대 들어가 있고 뭐 북박이나 이쪽에 북박이 놓으셔도 되고 책상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공간이 많이 남네요. 네, 아주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강마루, 실크 벽지, 그리고 LED 조명 다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다음은 어딘가요? 메인 욕실인데요. 이제 메인 욕실 보시면 널찍하게 샤워할 만큼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파티션 물튀김 방지, 그리고 세면대 변기 잘 되어 있고요.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납장입니다. 네, 번호로 네. 수납장. 네. 그리고 여기 바닥 타일 사이를 보시면 다 줄눈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줄눈 시공의 비용이 꽤나 높습니다. 이런 것도 다 무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3룸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원종역이랑 가까우니까 원종역 서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무려 2억대부터 시작합니다. 2억 9,900 아닙니다. 2억 중반대니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